기본에는 안 들어가야 되거든. 그래야 나중에 종이가 좀 의견도 너무 불어가지고 그냥 색깔이 별로 안 좋아. 약간 그냥 살짝 해주고 나중에 하늘색 위에 하긴 할 건데. 는 좀 멀리 산이라든지 멀리 그려주고요. 여기도 비비설. 제가 물을 최고. 네오리. 빨리들. 가운데는 이제 풀이 있는 거죠. 해도 될 것 같아요. 아까 땅에 칠하고 약간 덜 칠한 데다가 요렇게 약간 이 정도 하고 붓을 씻어가지고 이만큼 붓을 닦고 정리를
여기도 지금 그림자가 죄송한데 여기도 여기. 별로 없도록 이렇게. 나무가 이끼가 좀 보이네. 여기 이제 이 나무들은 물을 할 필요는 없고요. 보라색을 그림자 회색을 갖고 이거 다 잊지 말고요. 끊어가면서. 근데 이런 필력은 좀 많이 하셔야 돼요.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워요. 이게. 그리고 이거 색감 진한 데도 있고, 연한 데도 있고. 그리고 이제 여기 굴곡이 있으니까 굴곡 따라서 가는 거예요. 물질을 해놓고요. 이거 안 되면 이제 이런 곳으로 해도 돼요. 풀 옆에 여기. 이렇게 해주면 이제 그림자들이 생기죠. 이것도 물질을 해야 엣지 있게 살아있고요. 부드럽게 되고. 네. 그렇게 해주면 이 앞에 길들이 나와요. 똑같이. 똑같이 해주면. 갈색 올리브색 섞어서.
근데 위에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많으면 보기 싫으니까. 아, 이거 안 찍고 안 가르치려 했는데. 어떻게 알고 탁 켰네. 네.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것도 약간 덩어리감이 좀 나와야 돼. 덩굴이 막 쳐. 네. 나무 뒤로 있는 것은 덩굴이니까 앞에 있는 거니까. 뭐 앞에 하고 뭐 섞여 있지 뭐. 예. 네. 사진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. 그럼 이제 세필 갖고 요 사이에 이렇게 같이 여 지나가면 안 되고요. 여기 사이에 이렇게 여기 사이에 예 여기는 가지가 재밌으니까. 아, 너무 많이 하면 재미가 없어요. 나중에 부분적으로 끝부리 잡아야 돼. 제가 그냥 요 그럼 이제 요 나무를 한번 이렇게 살지 않죠. 납땋붓으로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해서 이빨이 이 느낌이 나와. 사선. 이렇게. 퉁금붓으로. 이거 뭐, 벤치로. 벤치로 눌리면 돼. 퉁금붓 잘라삐. 벤치로 팍 눌리면 돼. 그럼 망치지. 너무 많이 하면 재미가 없거든요. 좀 더. 또 여기서도 약간 옷처럼 그림자를 만들어야 돼. 그래서 풀 그림자니까 자꾸 요 물칠을 좀 해줘야 돼. 연한 거로 했고 앞에는 창고 얼추 다 됐어요. 이거 뭐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만. 여기 요 숲의 그림자에 이런 거는 물칠을 해야 되고 요런 물칠을 안 해야 되고 예. 약간 예리하게 이런 거는 물칠을 안 해야 되고 이렇게 부드러운 어떤 느낌 줄 때는 물칠을 해야 되고 여기도 물칠을 두드리면서 해주고 그럼 풀이 금방 그려지죠. 여기 하늘에 내려오는 건 안 하는 게 좋아요. 살짝 변화를 주는 거죠. 그럼 이제 가을 돌판이 이제 거의 다 됐어요. 뭐.
마지막이 좀 진도가 좀 빠르죠. 근데 이제 바탕이 잘 되어 있을 때 천천히 해서 번지기도 되고.